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성서 한국 대회가 회심 ING란 주제로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그러나 여전히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사는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기독교인은 복음이 대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서 한국대회는 사회 여러 영역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냥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운동으로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찾아보는 그런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회심 그리고 진행형을 뜻하는 ING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진정한 회심이란 개인의 윤리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정치, 문화적 차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같이 살고 기독교도 살든지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가 같이 망해야지 어떻게 세상은 망하고 종교만 잘 돼요.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기독 청년들은 매일 아침 성경 강의와 주제별 강의 또 저녁 집회 등을 통해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여기서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넓게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작지만 의미 있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대전 침신대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